사탄이 우리를 수천 년을 지배하면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힘으로 모든 데 제한해 놔서 우리는 그 제한 속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역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주시고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인간 차원하고 다른 하나님의 차원의 세계로 우리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도 살아서 여러분과 마음을 나누면서 내가 너를 도우며 그렇게 하고 싶다 하는 그렇게 하고 싶어서 아브라함에게 젊을 때 아들 주지 아니하고 너희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없는 것도 행하시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가능한 것만 말고 불가능한 것도 믿어주면 우리하고 하는 사이 불가능한 것도 해결하는 사이가 되기 때문에 우리를 무지무지하게 축복을 할 수가 있어요. 너희에게도 그렇게 하겠다. 너도 나를 좀 믿어라. 너에게 일하게 하라.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 딱 적고 하나님 믿는 마음을 나선다면 여러분 이 시대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복받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선택해서 복을 주셨고 우리를 딴 사람 갖지 못한 믿음에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